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관 소개와 채용 제도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이상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잘 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목차입니다. 저희 먼저 일반 현황 사업 분야를 설명드리고 채용 제도와 2024년 채용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근거해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사업 기획 관리 평가, 그리고 해양수산 인재 양성, 그리고 창업 사업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 6년에 설립이 됐고요. 처음에는 정원 25명, 그리고 예산 한 900억 정도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설립된 지 한 19년, 18년, 19년이 돼서 현재 정원은 96명이고 2023년도 기준으로 예산은 5,700억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 축소로 인해서 올해는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3본부, 1센터, 8실, 11개 팀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주로 최근에 자랑할 만한 것들입니다. 최근 5년간 경영관리 부분에서는 스마트 업무 행정안전부 수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워라벨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받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워라벨이 좋은 회사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보면은 각종 뭐 NTIS 품질 우수 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처로부터 다양한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의 일반 현황을 설명드렸고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을 살펴보면 4대 전략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오션 디지털 탄소 중립 대전환 관련돼서는 자유운항 선박 기술 개발 그리고 해양 디지털 항로 실증 기술 개발 등 44개 사업에 2,100억 원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를 넘는 위기 대응 미래 R&D 분야에서는 해양 방사능 오용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 개발 등 40개 사업에 1,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성장 동력 강화 관련돼서는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와 스케일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21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강구 R&D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 국제협력 고도화 사업을 30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저희가 타부처 R&D 사업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양경찰 쪽에서는 해양경찰 위성활용 기술 개발에 등 4개 사업에 144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산업부나 과기부와 함께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 이동 시스템 등 22개 사업에 29억 원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통해서 그간의 최근 5년간 저희가 사업화와 관련돼서는 578건의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R&D를 지원받아서 받은 기업들이 1,897억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은 SCI가 3,400건, 그리고 특허에서는 등록이 1,600건 정도 되는 성과를 창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정성적인 저희의 성과들을 이렇게 좀 기재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는 대표적으로 저희 과학기지 아시죠? 이효도 같은, 이효도에 있는 과학기지 같은 이런 것들이 저희 원에서 지원을 해서 설립된 기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해저에 파이프를 까는 해저 케이블 파이프라인 매설 로봇
또 저희를 지원을 받아서 상용화돼서 현재 해외에도 진출을 하고 저희 그 도서 지역에 이런 케이블을 까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창업 사업화 지원 쪽에서는 저희가 기술 거래와 기술 사업화, 창업 투자, 기술 인증 평가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156개 창업 지원을 156개 회사에 창업 지원을 했고요. 675억 원에 그 해양수산 관련 기업에 670억 원을 투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증은 144건을 진행했고 기술 평가는 총 36건을 진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여러 유관 기관들과 저희 타부처의 R&D를 지원하면서 이런 기관들에서 유휴 장비들, 연구선이나 연구시설, 연구 장비들에서 유휴 장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를 연구자나 산업계에서 학생들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자금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77건의 이렇게 성과를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국제 협력이나 인재 양성이나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중점 추진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제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과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은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만 보고 있고요.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저희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지원자의 50배수 이내로 이렇게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검사 50%, 논술 시험 50%에 두 개 해서 총합의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로 걸릅니다. 네, 5배수로 걸르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에서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되고 면접 전형의 이름은 직무 역량 면접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저희가 공고는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절차일 것 같습니다. 15일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서류 전형은 공고일로부터 보통은 3주에서 4주 후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서류 전형을 하고 서류 전형이 끝난 다음에 2주 정도 있다가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입니다. 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채용 절차나 기간, 내용 등은 공고문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서류 전형은 총 100점 만점에 지원 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 능력 25점, 문제 해결 능력 25점, 이렇게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산점이 최대 10점 부여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있는 내용은 각각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예시로 저희가 내는 이건 전형별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물어봤던 항목들을 이렇게 한번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서류점 심사에서는 뭐 서류를 가지고 통과되고 안 되고도 있지만 나중에 면접 때 이 서류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계획적으로 좀 잘 써주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필기 시험입니다. 저희가 필기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 직업 기초 능력 평가, 그리고 인성 검사, 그리고 최대 가점 10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총 서류 논술 시험의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보통 60분 정도 시간에 50점 만점이고요. 60분 정도 되는 시간에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논술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예시입니다. 뭐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가 보통은 내고요. 그리고 약간 그 채용에 보시면은 직무 기술서를 저희가 같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와 관련된 질문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샘플로 그냥 뭐 직무 관련된 질문은 뭐 해양 신산업 정부 지원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뭐 기획 사업 관리 성과 창출 체계 등에 맞춰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팁이라고 알려드리면 뭐 저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이나 뭐 관련 정책 자료 저희 홈페이지 등에서 그런 자료들을 획득을 하셔서 면접을 그러니까 그 논술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저희는 피듈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하고 논술하고 NCS 시험이 50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고요. 오지선다형으로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고 50문항 이내로 이렇게 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인성검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인성검사는 뭐 200문항, 객관식 200문항이고요. 적격 여부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점수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저희는 하루에 다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 고사장을 빌려서 논술 시험과 직업 기초 능력과 인성검사를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면접 전형입니다. 저희 면접 전형은 기본 자세 및 태도 20점,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직무 역량과 전문 지식 20점, 조직 이해 능력 20점,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 20점 이렇게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저희가 모든 면접자들한테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우선 다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자기 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거와 관련된 질문들을 사전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대사항 관련입니다. 그래서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항목들로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서류 전형에만 가점이 부여가 되는데 취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체 전형에 대해서 다 가점을 법에 정해진 대로 5에서 10% 이렇게 지원을 하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도 채용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많이 뽑았었습니다. 많이 뽑았었는데 이제 저희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중요하는 측면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채용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어 있긴 합니다. 그걸 좀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규직 채용, 청년 인턴 채용,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벌써 올해 1월 1일자로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4명이 1월 1일자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규직도 저희가 한 명은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는 채용이 있었고 올해는 현재 정해진 현재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규직은 4급으로 해서 청년이나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요 미정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저희가 4월 말에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채용 공고를 내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 인턴은 저희가 7월 1일자 근무를 목표로 3명을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6개월 근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 경우에는 저희가 5월에 근무하는 걸 목표로 2명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에 대한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정으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은 청년의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거에 대한 또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조에 따른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 저희가 제한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일반적인 뭐 저희가 직무를 공고를 하긴 하지만
그게 지원 자격하고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력이라든가 뭐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제한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렇게 부여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우대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근로조건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 2, 3, 4급까지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경우에는 4급까지 있고요. 그래서 최하직급으로 이렇게 뽑으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서초 양재동에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있고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보수 수준은 4급 초임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고졸 초임입니다. 고졸 초임이고 대졸 초임의 경우에는 이제 한 4천만 원 중 후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력의 경우에는 학력하고 병역 의무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5년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저 임금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월 2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을.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알차게 얻어가는 것 같아서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청년 가점, 네, 청년 인턴 가점 한 사항이랑 하나는 성과급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우대 가점 사항에 그 킴스트 청년 인턴 하면 네, 가점 사항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한 번 쓸 수 있는 건지 수료 후 기준 수료 몇 년까지 유효한 건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성과금 관련해서 이번에 킴스트가 A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과금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청년 가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 참고로 저희가 청년 인턴을 해서 저희 원에 근무했던 그 직원이 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하다가 저희 또 정규직이 된 케이스가 최근에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고요.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여기 우리 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서류 전형에서 2%를 저희가 그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거고요. 그거에 대한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첫 번째 전형에 떨어지셔도 그 다음에 또 지원하셔도 저희가 그거는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급 관련된 거는 사실 제가 그 성과급 담당자는 아니어서 뭐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기관들 A에서부터 D까지 S부터 D까지 기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관 평가 점수에 따라서 그 성과급이 저희 기본 급여의 기본 연봉의 일정 비율을 이렇게 받는 형태고요. 저희가 A 등급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급여에 한 제 전체 월급여에 한 50% 정도 그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참고로 이 금액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 연봉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드린 연봉하고는 별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개별로 또 저희 기관 내부에서도 또 S하고 D 기여도 경평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해서 개인별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산식은 만약에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오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찾아보고요.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가산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네. 그 약간 물론 이제 세부 부서마다 조항 그러니까 요구 조건 같은 것은 다르겠지만 일단 약간 우대 사항 중에서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약간 이런 관련 직무의 자격증도 가산점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현재는 그런 게 없고요. 저희가 대신 그거는 자기소개서 처음에 지원서 입사 지원서에 이렇게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는 란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정성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부스가 있습니다. 1층에 있고요.
1층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스에 오시면 저희가 담당자분이 좀 성의껏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